스님, 수행자의 마음 자세 중에 하나로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싫어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는 와중에 뭐 자해수행도 하고 더 잘도 대해줘 보고 하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들러붙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단속을 덜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했었던 게,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 대단하다라고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이제 많이 커진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뭔가로 실체화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어할 때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와 무슨 자만과 어리석음이 되게 절에서 위험하구나 이렇게 법으로 보면서 화를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도 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만이 별로 없는 저거는 저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선법이고 저거는 찬탄할 만하구나 이렇게 법으로 봤어야 됐는데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제가 파악하기에 선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으로 실체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애착이 붙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착을 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런 방법도 가래를 떼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화가 날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버리고 싶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착의 대상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대상에 가서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고 그런 경우가 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스러운 모습, 좋은 모습, 이런 거를 주로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실체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일부일 거고, 또 그게 완전히 영원하거나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함으로써 그것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법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이제 집착을 내려놓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한 느낌, 그 대상이 주는 행복한 느낌에 또 집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행복한 느낌도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이 행복한 느낌도 이제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고 또 내려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약간 가래 비슷한 거를 붙이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저한테 잘해줄 때 되게 전형적인 상황인데 그럴 때그 행복한 느낌이 제가 취해서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혹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커져 있고 이제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떼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저거는 저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한그 사람의 업이다. 저거의 좋은 과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오겠구나. 그렇게 그 평온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자업자득의 지혜로 화를 버리고 혹은 애착을 버리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게그 평온을 개발하는 되게 이제 중요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경전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때그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화나게 하는 대상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지어넣은 스스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화를 내고 막,
그걸 보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어차피 받아야 될 업을 받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대가 또 화를 낸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서 같이 악업을 짓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상대가 좋은 일을 해서 잘하면은 우리가 같이 이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아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또 잘한 거는 또저 사람이 선업에 의해서 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한 걸음 떨어져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그 대상을 볼수 있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좀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다. 고급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서 같은 데서도 지혜가 아주 깊어진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기 직전의 단계를 모든 어떤 상카라에 대해서도 좀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뭐 상카라, 상카루페카 지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내가 화나는 사람 너무 싫어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할 때, 제가 수행력이 아직도 많이 약하니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해 수행 같은 거를 좀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쓰면,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제 인식 흐름 안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이랑은 다른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버리는 데는 효과가 매우 좋은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에는 제가 벌써 치우쳐 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수행적으로나 사람 자체로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제가 막 이렇게 호감을 가지다가 이렇게 애착이 붙어 있으면 그거 떼려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마땅히 이렇게 상찬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보다 덜 해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뭔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미묘하게 그냥 못하는 사람은 좋게 올려쳐주고, 잘하는 사람은 약간 평균으로 끌어내려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그런 느낌이 좀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게 해결이 잘안 돼서, 요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탐욕이나 성냄은 없으면서도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능한지 또좀 여쭤보고 그것도 아주 싶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가 날때 상대의 이제 장점을 보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보다 과장되게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치우친 이야기죠. 그거 그리고 또뭐 상대의 단점을 아니 저 애착이 달라붙는다고 해서 상대의 또 단점을 너무 부각해 가지고 그걸 본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 극단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쪽 극단으로 가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좀 쉽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라. 사실인 것은 사실로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기 위한 아니 화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욕망이 들어가는 좀 과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런 욕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를 그리고 또 좋은 거를 너무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치우친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어찌 보면 우리가 평온이라는 거는 그냥 그 탐욕이나 성냄이 그런 용 번뇌가 없이 그냥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장점이 80%면 단점이 20%다 이러면 장점은 80%로 보고 단점은 20%로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건데 장점이 80%고 단점이 20%인데 이걸 정량적으로 집착이 달라붙는다고 해서 20%의 단점을 50%로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붙으면 장점을 또 너무 이렇게 내려서 80% 되는 장점을 50%밖에 일부러 깎아서 본다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80%는 80% 보고 20% 20% 보는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심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걸 오히려 정량적으로 평균을 맞추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평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80은 80으로, 20은 20으로,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마음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는 내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단점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훈련을 하고 애착을 안 붙이면서 아, 저런 선법이 있으니까 매우 훌륭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의 번뇌에 대해서 화안 내고 제가 일으키는 선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타인의 불선법이나 선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훈련을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말을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에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삼매가 잘 유지되는 또는 삼매와 평온이나 고요함 이런 거는 사실 같은 유거든요. 고요함, 마음이 고요해지면 삼매도 좀, 삼매가 있으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삼매가 있다는 건 탐욕 성냄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고요함이 평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가 잘 유지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뭐 집착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잘안 일어날 뿐더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걸 굳이 없는 걸더 높게 보고 높은 걸더 낮게 보고 이렇게 조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힘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 삼매가 그런 서포트 해주는 게 있거든요. 도와주는 게. 그래서 그런 삼매를 평소에 많이 닦으면 그런 이제 좀 평온하게 사물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명확하게 이건 좀 이제 머리로 아, 이 균형 이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그런 이제 욕망과 성냄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그런 힘이 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소에 좀 신경 쓰면 훨씬 더 평온을 개발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력을 많이 키우고 일상에서도 일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삼매력이 좀 많이 유지가 되면 그런 강한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도 치우침 없이 볼수 있는 힘이 그냥 마음 세팅이 벌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 네네네.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집착도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도 좀 더, 근데 이제 이럴 때도 이미 이전에 닦아놓은 삼매의 힘이 있으면 좀더 빨리 돌아올 수 있고요. 또 그런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짜 평온이, 아, 이게 평온이구나 라는 그 감을 잡으면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가 왔을 때좀더 쉽게 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삼매의 마음이라는 것도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가 이래 이루어지다가 삼매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이럴 때이 삼매가 계속 받쳐주고 있는가 하고 그런 게 없는 거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매력도 기르고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평온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온의 힘도 많이 길러놓으면 놓을수록 호흡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할 법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도 그 평온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삼매 수행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이제 집착하는 대상이 있어도 너무 과하게 이제 그거에
그 있는 그대로 좋은 건 좋은 것만큼만 보는 거지. 이걸 너무 내가 80이 좋고 20, 아까 비율을 들었듯이 20이 나쁘다고 해서 여기 집착이 달라붙는다고 80인 걸 50으로 보려고 하고 나쁜 거를 뭐 50으로 막 과장해서 좋은 거를 50으로 깎아내리고 나쁜 걸 또 50으로 맞추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눈은 눈으로 보고 귀는 귀로 보고 코는 코로 보고 이래야지. 눈을 귀로 보고 귀를 코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해로운데 그래서 싫어까지는 안 가고 해롭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고 유익하고 좋구나까지만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까지는 안 가면 되는 거네요. 그치, 그 감각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하는 이걸 머리로서 중간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 어려워요, 사실은. 애초에 그런 마음을 많이 훈련을 해놓으면 그쵸.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서, 삼매가 결국 이제 탐욕 성냄을 놓는 수행이잖아요. 그게 놓아진 마음 상태가 이제 좀 강한 대상이 아닐 때는 좀 기르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충분히 연습이 잘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번뇌가 일어나기 쉬운 대상을 만났을 때도 그 균형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